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예전 생활의 지혜를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요즘 생활에 한번 접목해 보는 시간. 예. 장수 퀴즈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맨 끝에 정영성 할아버님은 그 아까 영상 편지에서 예. CF 사과 자르는 연기를 하셨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76이면 76세예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옆에 오수영 할아버님은 79살이십니다. 예. 예. 그 63 빌딩 그 배꼽춤 구경도 아주 예. 하셨어요, 할아버님? 배꼽춤 구경? 좋으셨어요? 네, 네, 네. 좋으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네. 저쪽 할아버님 머리가 하얀데 저 할아버님 머리가 까마시네요. 나이가 더 나이는 나이 원래 저... 이 사람은 오가요, 오가. 까마고 오가. 어. 이게 머리가 저 까마고 흰 까마고 높잖아. 네. 그렇게 잠깐 해요. 아, 염색하신 게 아니시고요. 염색 조금 했어요. 근데 얼굴도 예. 굉장히 젊어 보이세요. 예. 예, 오수영 할아버님이시고. 예. 자, 이 옆에는 할머니이십니다. 예. 할머니가 제일 연세가 있으실 것 같은데 제일 어리세요. 네. 73세인데. 예. 예. 할머니가 조금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데 이 아까 영상 편지에서 지팡이 자랑을 하셨던 지팡이 갖고 예. 네. 사과나무 지팡이가 최고요. 예. 그 사과나무 지팡이 할머니. 예, 할머니. 사과나무 지팡이 병도 꽂고 좋은 거 이거. 예, 이거. 아. 이건 무슨 무협지 보는 것 같네. 할머니 이렇게 힘없이 다니는 척 하다가 악당을 맡아라면 이게 할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이게. 예. 예. 자, 이렇게 세 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앞에 네. 이렇게 사과가. 그래요, 사과. 예. 뭐, 여쭤보세요. 예. 사과가 어디에 구체적으로 좋은지. 사과는 뭐 예. 어디 어디라고 할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영양상 어디든 여러 군데 다 좋은 거예요. 예. 뭐 미모 예. 이루는 데도 좋고. 예. 야, 그런데 야 아까부터 야 하나 받아봐 예. 이렇게 먹어보고 이제 딱 물었더라고. 할머니가 연세가 73이시죠? 근데 제일 나이가 들어 보여 누군 같으세요? 제일 나이가 안 해. 예. 근데 가운데 근데 가운데 할아버님이 제일 또 어려 보이는데 제일 나이가 많으세요. 예. 혹시 주민등록을 속이신 건 아닌가요? 아니요. 워낙에 어릴 때부터 보셨어요? 예, 그럼요. 한 대 같이 컸는데. 그 오빠라고 부르세요? 아, 이 오빠라고 해도 되지. 사돈간이. 아, 누가요? 아, 두 분이? 여기도 사돈이고. 아니, 이 사람도 사돈이고. 이쪽? 이 사람은 자네가 날 따라 사돈이라고 하지. 사돈이고 뭐예요? 날 따라 사장이라고 그래야지. 사돈이라고 하면 사돈이 또 뽑는데. 나도 그냥 나이도 세 살이나 우리인데 따지면 말을 그냥 마구 해요 막. 따지면 그게 사첩 사돈이요 사첩. 아. 내 사람 것이. 그 어떤 때는 지랄한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또 발광한다고도 그러기도 하고. 발광 안 하는 걸 한다 그래요? 하시기 까분다고 또. 아. 아니, 그리고 봄에 산길 까불 게 생겼지요. 아니 저 내 동생하고. 예. 요거 참 저 사촌 남매지간이거든. 그러니까 예. 나하고 마사돈 아니요? 예, 마사돈이죠. 예. 그런데 하필 그 내가 불행하게도 내 그 외사촌, 고종사촌 예. 이렇게 되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어떻게 조카 버리가 내가 가 고모부거든. 고모부는 이게 아. 나한테 이 사람이 나더라 사장님이라 그래야지 원칙이지. 그 저희들 아무리 말씀해서 못 올라요 지금. 예. 신은경 씨는 거의 계산이 안 되는데 예. 계산이 되는 척하면서 아예예 이러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예, 옛부터 여자는 절개가 있어야 하고요. 남자는 이게 있어야 합니다. 자, 할아버지. 네, 끝에 할아버지. 남자는 배땡이죠. 정답! 예. 남자가 배땡이요? 뚝심이 있어야 되지, 뚝심. 똥배짱. 예. 뚝심이 똥배짱, 똥배짱은 그게 배짱이 아니요. 그건 아주 배짱 중에도 아주 멋있는 예. 배짱이 있는 배짱이라고 얘기해요. 그거 알아서 여자는 절개, 남자는 배짱. 예, 자,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를 낳고요. 이 산모들이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게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이, 빠르세요, 지금. 아니요, 국미역. 아, 대단하세요. 아,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어느새 눌러가지고 예. 먼저. 부처를 빨리 누르셔야 돼요. 빨리. 자네가 예. 먼저 하게, 이번에. 그래. 혹시 몇 남매 되셨어요, 할아버지? 날? 제외 일곱이요. 일곱이 좀 일곱이 작아요. 많죠. 딸이 낳고 영재군
아들 하나 있나. 할머니 옛날에는 이렇게 아기 낳고 미역국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드셨죠? 잘 먹었어 이거래. 예. 잘 먹었어. 할머니 잘 드셨어. 옛날에는 그 논두렁 밭두렁에서도 아기 낳는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럼요. 밭에서도 낳았어요.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맞아. 여우도 이 죽을 때가 되면은요 이곳을 향해서 머리를 두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할아버지. 어디 아니라 여우는 발령이 사빠져 죽어요. 아니, 저게 발령이 사빠져 죽어. 아니, 속담에요, 할아버지. 예, 속담에. 속담에. 아, 그죠. 뭐 여우는. 예. 여우는 둘이 하도 사랑해서 죽을 때 순놈은 앞놈을 보고 앞놈은 순놈을 보고 서로 마주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죽는다고. 아, 죽은 눈이 뭘 봐 보기는. 아니 보이진 않은 눈을 똑바로 뜨는 거지. 아, 또 찍을 때 억울해서 본... 깜찍 못하는 겨. 아니 거든 본다 그랬잖아. 그게 본다 그러면 왜 그런 거짓말이야. 여러 식으로 거짓 듣겠어? 에이 참. 에이. 근데 예. 고향 쪽으로 머리를 두는데요. 여우까지도 이 속담이에요. 그래도 본다 그랬더니 그게 틀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나 그 세상을 떠날 때 사람도 그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 조선족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마음이시라 그래서 이 문제를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입니다. 재주가 좋은 사람을 재주꾼 그리고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꾼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 방탕하게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무슨 꾼이라고 하죠? 네, 어이구, 할아버지가 지금 독주입니다. 네, 자. 네, 정영석 할아버님. 네. 아, 네, 지정꾼이지, 뭐, 지정꾼, 술지정꾼. 술지정꾼 아닙니다. 술지정꾼 아니고. 예, 무슨 꾼이라고?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건드리면서 돌아다니는 건 그 아주 모시는 헐레이요, 헐랭이. 헐랭이지. 자, 헐랭이는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었습니다. 자, 헐랭이 아니고요. 사세건달이요, 사세건달. 예. 무슨 꾼이라고 하죠? 무슨 꾼이라고 그러죠? 남봉꾼. 예? 누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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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 누르세요. 누르세요. 남봉이. 남봉꾼. 정답이요. 예, 할아버님은 젊으셨을 때 그렇지 않으셨죠? 아, 그건 남봉꾼은 아닌 게 아니에요. 그건 난 내가 남봉꾼은 남봉꾼은 헐랭이. 할아버님이. 이 사람은 소 팔아가면서 남봉질 한 사람이에요. 팔어? 살아갔다가 다 떨어먹고 왔지. 우리 집 와서 우리 남편이 예. 나간 지가 사흘인데 소를 끌고 나갔는데 예. 상구 안 들어오니 예. 그게 어떻게 오르냐고. 예. 그 뭐 그 장터 어디 그 은절이 술집에 그 새벽시 집에 가서 처백기 있을 테니까. 처백기 뭐 처백기. 그러니까 뭐 잘 가서. 아 근데 이상하네요. 할아버님 이쪽 할아버지한테 말씀 막 하시고 또 한 말씀 하시고. 아, 그러니까 안 따라오던 산맥이라도 바짝 들고 끌고 돌아오라고. 가만 놔두면은. 집에 있는 소 한 마리 더 있는 거 그 마주 끌고 나오라고. 아니 어르신 돈 받고 처백키는 게 뭐 처백키는 게 사돈 보고 사야지. 어르신 보고 돈 떨어먹는 걸 처백킨다고 그래야지. 그럼 뭐 기신다고 그래요? 이제 다 돈 되겠네 그러다가. 얌전한 척하면서 내숭 떠는 사람을 가르켜 뒤로 이것 간다고 그러죠. 못 간다고 그러죠. 네 할아버지. 호박씨.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누르는 게 진짜. 아니. 예. 아니 내가 노른 줄 알았지 나는. 자 그래서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예. 인정. 네, 할아버님 맞추시거나 하겠습니다. 예.